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오늘은 예비 신딸이 재현지 씨의 전생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뜨거운 성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재현지 씨. 네. 긴장하지 마세요. 네. 두려워하지도 말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역시나 준비되어 있는 오늘 차는 허브차로 릴렉스한 심신을 잘 이끌어 줄 겁니다. 네. 떨지 말고. 네. 자, 편안하게 기대해 보시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전생여행 시작하겠습니다. 내 눈동자를 보고. 하나, 둘, 세. 세현지 씨, 당신은 아주 깊은 잠 속에 편안하게 천천히 빠져듭니다. 당신 눈앞에는 오솔길이 펼쳐지네요. 숲속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앞에 조그만 쪽문이 나왔습니다. 문이 보이시나요? 그 쪽문에 손을 얹고 천천히 문을 열어보세요. 하나, 둘, 셋. 문이 열렸나요? 네. 문이 열리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나무요. 나무가 보이나요? 네. 그 다음에 보이는 건? 그 다음에 보이는 건 길이요. 어떤 길인가요? 그냥 숲길이에요. 숲길? 네. 그 숲길에 혼자 걷고 있나요? 아니요. 무늬를 가졌어요. 어떤 무늬? 호랑이요. 호랑이와 숲길을 걷고 있는 건가요? 네. 호랑이와 함께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냥 재밌게 뛰어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재밌게 뛰어노는 시간을 통과하고 넓은 곳으로, 마을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집들이 보이나요? 집들은 어떤 집인가요? 초가집이요. 초가집? 네. 그러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디인가요? 산이요. 본인은 집이 산에 있어? 네. 혼자 있나요? 아니요, 호랑이들이랑. 그러면은 지금 마을에 내려와서 초가집을 봤죠? 네. 그 사람들이 마을에 있나요? 깜깜한 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 초가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있나요? 네. 내가 아는 집이 있나요? 네. 그 집은 어떤 관계의 집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예뻐요. 젊은 사람? 엄마랑 4살 된 아이요. 여자, 남자? 그림자늘로서 보여서. 아. 네, 문 밖에서 보고 있어요. 문 밖에서 그림자를 네. 보고 있군요. 네. 그럼 본인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부를까요? 상신. 상신? 네. 본인은 사람의 모습인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야, 그냥? 할아버지가 널 지켜주실 거야? 어떤 할아버지? 제가 남자인 것 같아요. 하얀색 한복을 입었는데. 네. 성별이 남자인 것 같다. 네. 근데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준다고 한 건 어떤 할아버지일까요?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얘기를 해요. 스스로? 네. 우리 재현주 씨는 전생에 남자였네요. 네. 자, 장면이 다시 이동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당신은 넓은 저작거리에 밝은 정오에 태양이 빛나는 낮 시간입니다. 장면이 이동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요? 무당이요. 그 무당이 당신을 어떻게 보나요? 성교. 성교? 나무, 커다란 나무 밑에서 성교요. 본인을? 네. 그 본인한테 그 무당이 무엇이라고 호명을 지는? 백호. 백호산신? 네. 당신은 마지막의 모습이 어땠나요? 불이 나요. 불? 네. 어디에? 마을에. 마을에? 응. 마을에 불이 났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지킬 수가 없었어. 마을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울부짖으면서 찾았을까요? 살려주세요. 전생에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군요. 네. 이제 우리 재현지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의 제자가 되고 싶나요? 바른 길만 가는 사람. 제자. 바른 길을 올곧게 가는 제자. 네. 그러면 재현지 씨, 네. 다시 여행을 갑니다. 내 안에 가장 심리판에 나도 나를 모르는 최고치의 자아에 들어갑니다. 네. 하나, 둘, 셋. 깊은 자아와 마주하는 재현지. 엄지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신이 계시다면 나 외에 또 다른 존재의 그분이 있다면 이 판을 열으세요. 누구십니까? 천사. 천사? 네.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성스러운. 성스러운 존재. 천사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는? 할아버지 나오세요. 하나, 둘, 셋! 할아버지.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얀색의 옷을 입은 당신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이외에 다른 존재는 없나요? 천사. 천사는 아까 얘기했고. 그 천사를 만나봅시다. 하나, 둘, 셋. 천사. 네. 당신이 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천사인가요? 이름을 알아요. 천사의 이름? 이름이 뭔가요? 천사야, 마음을 많이 울 것 같네. 무의식 속에서도 너 하나 죽이는 건 무섭지 않아. 네가 아주 어릴 적에 죽었던 아이라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 다시 묻는다. 너는 재현지의 조상의 아이가 맞느냐? 하나, 둘, 셋. 적혔다. 그 몸에서 가끔씩 아이처럼 군것질을 하고 먹을 것을 먹고 반짝거리고 예쁜 거를 갖고 싶어하는 너라는 존재. 맞지? 당분간 조용히 냅두는 건 아직 남아있는 한을 풀 기회를 주는 것뿐이야. 알아듣지?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지금도 널 죽일 수 있어. 알아듣니?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 대답해. 약속했다. 너 말고 태아령 하나, 6살, 4살짜리 애기들 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애, 너 몇 살이야, 남자? 4살. 다른 애기는? 6살. 또 하나? 5살. 그리고 태아령. 네. 때가 되고 시가 되고 곧 그날이 오면 조용히 내가 보내줄 거야. 네. 존재감 드러내지 마라. 네. 자, 할아버지 다시 나오세요. 하나, 둘, 셋! 전생에 백호삼신이라고 얘기하신 할아버지. 네. 현실은 곤란하죠? 당신을 신으로 취향받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네. 감히 무의식의 자아에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얘기해.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네. 그때까지 조용히. 네. 변덕 부리지 마세요. 네. 할머니 나와. 우리 연지 신을 모셔야 되니까. 네. 앞을 가로막으면 안 되세요. 네.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할머니 금나왕장하게끔 도와드릴 거니까. 네.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대신 할머니인 척 할 때는 뒷감당 하셔야 됩니다. 자, 재현지 정신 차리고 하나, 둘, 셋! 재현지, 내 안에 그분들이 있는 걸 본인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오늘 어떤 존재가 있음을 마주했죠? 네.
당신은 어떤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올바른 제자. 당신의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눈꽃마냥은 그런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남을 배려하고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진짜 무당이 되십시오. 네. 당신을 이끌 건 당신의 위대한 신념입니다. 믿으세요. 네.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빛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넓은 들판을 바라보세요. 손을 쭉 뻗어서 만세를 부르듯 맑은 공기에 냄새를 맡으면서 아픔을 뒤로 하세요. 느껴지시나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그 맑은 기운을 가슴에 담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기분이 어때? 응? 눈물이 나와? 왜 울어? 우리 연주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지. 마음 편안하게 먹고. 네. 슬슬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에서 아까 그 모든 존재들은 내가 천도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신엄마 원력 믿고 빠샵니다. 네. 자, 우리 꽃님들 우리 막내 이제 서열 3위 우리 아가야가 꽃님들한테 인사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진심으로 올바르게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저희 눈꽃마녀 어머니 예쁘고 사랑스럽고 영원히 꽃님들 곁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남아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했던 거고 또 이제 표현하고 싶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심리 상태도 더 정확히 읽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기를 이해하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았고 색깔을 내거나 모양을 내지 않는 순수한 모습이 우리 아기의 재현지, 아기의 매력이고 현재 타로와 별성학을 공부를 해서 현재도 충분히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심으로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제가 인도할 거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